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딜러 힐을 네. 할 수 있는 딜러 약간 솔저 같은 느낌. 아, 솔저랑 비교하면 안 되나? 솔저는 너무 내 채널에 구독하라. 들리시나요? 네네네 들려요. 오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랜드마스터 이상분들 이렇게 모시고 영웅별로 이제 스탯으로 실력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인데 떨어지는 너의 모습님이 루시우 하시잖아요. 네. 루시우 장인. 네. 조금 메타 때문에 점수 올리기가 힘들다. 네. 저번에 그 신사님도 똑같은 변경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힘든 사람 중 한 명이라 루시우 롤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지표를 봐야지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평균 죽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5에서 6 정도가 딱 평균이거든요. 평균 죽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이 나와야 된다.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있을까요? 딜량하고 힐량인데 딜량은 3000 그리고 힐량은 7000 정도 넣으면은 딱 평균이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4000에서 80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네. 딜량이 낮네요. 아 이게 하루 종일 방벽만 치다 보니까 응? 이거는 사람들도 조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루시우를 하면은 네. 궁극기가 잘 안 차는 것 같은데 궁극기를 좀 빨리 채울 수 있을 그런 비결 같은 꿀팁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탱커분들이 치명상이 뜰 때가 자주 있잖아요. 네네네. 바로 볼륨업 켜주면은 궁극기가 엄청 빨리 차거든요. 볼륨업을 잘 활용해야지 궁극기를 좀 빨리 채울 수 있다. 약간 이게 키포인트네요. 루시우만 보는 그런 특별한 스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공격형 도움이라고 있고 그 방어형 도움 있잖아요. 아 네네. 방어형 도움 여기 있고 공격형 도움이 여기도 높은 있네요. 사람은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방어형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힐을 좀 많이 키시는 분들이 목숨당 처치 이런 거는 뭐 따로 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목숨당 처치는 그냥 2에서 3 정도면은 딱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고 치명타 명중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8% 정도 나오시면은 지금 이제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10분당 평균 죽음과 힐량 네. 그리고 딜량 방어형 도움과 공격형 도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랭커권 랭킹권을 좀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랜드마스터랑 완전 상위권 랭커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분 루시우가 공개돼 있는데 근데 승률이 되게 높네요. 그랜드마스터 초입인데 죽음이 6이 넘네요. 그래도 아 죽음 6 넘으면은 살짝 좀 이러면은 조금 티어 올리기는 좀 어렵나요? 네 그래도 죽음 6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서 치유량도 그래도 네. 좀 높네요. 치유량이 8300이에요 힐량과 딜량은 평균적으로 좀 네, 높은 높으시네요. 네. 그죠 이 정도 지표면은 죽음만 좀 줄이면은 뭐 랭커까지도 충분히 달 수 있을 만한 지표인가요? 이 정도면은 근데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상위권 루시우 모스트 힐 현재 4605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초가 4.3이에요 4.31이면은 진짜 와 거기다 심지어 죽음이 4.28 딜량이 4,296 근데 확실히 힐량은 조금 낮네요. 7,000 정도 이 정도면 네.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줄 때 주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네. 잘 살고 이 정도 해야지 좀 올라갈 수 있구나. 그 공격형 도움이 꽤 높잖아요. 네 17이잖아요 17 썰모님도 11이고 아까 그 네, 그랜드마스터 초입분도 10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딜러 네. 힐을 할 수 있는 딜러 약간 솔저 같은 느낌. 아, 솔저랑 비교하면 안 되나? 솔저는 또 이 정도 해야지 이제 루시우로 4600을 갈 수 있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본인도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이분도 열려있다. 4600점이네요 도토리님. 이분도 목초가 4점대 평죽이 4.31이네요 아 이분은 힐량이 굉장히 높네요. 9100 와 이러면은 이제 궁극기 걱정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오이라 아나 루시우 이렇게 3명 정도 이제 했는데 일단 죽음이 적어야 된다 그게 이제 힐러의 가장 기본 네, 지표다 보니까 다들 죽음이 적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랭킹권 유저들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루시우 장인 널모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때요? 뭐 요즘 메타는 루시우 좀 쓸만합니까? 루시우 들면은 네네. 그 약간 눈치 보이긴 하는데 제 바티스트 승률 한번 보실래요? 바티스트 승률이요? 네, 조합을 맞추려고 바티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팀원들이 약간 그러면은 호박 아니냐고 그 아군 팀에 리퍼만 있으면은 루시우가 진짜 할 게 많아지거든요. 이속만 켜주면서 리퍼만 켜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퍼가 거의 그 좀비가 되거든요. 루시우랑 모이라는 또 되게 친한 사이잖아요. 네 맞죠. 메타를 함께하는 사이인데 뭐 사실 네, 또 저도 그렇죠. 그렇거든요. 지금 모이라가 되게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또 네. 힘내가지고 또 힘내야죠. 같이, 그죠? 힘내서 또 같이 또 어떻게 또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인성질은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성질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나중에 그 둠피스트 머리에도 비트 한번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덜모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